여기 좀 보세요. 짜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궁금하죠? 쑥당교실 시즌 6! 후후바이브 피플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바이브 피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안녕, 나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노아의 자손으로 갈대아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대요. 아브라함아, 고향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거라. 갑작스런 명령이었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갔대요. 하란으로 가야지. 콩콩콩콩콩콩.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친구들 궁금하시죠? 이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고향을 떠나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대단하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순종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모습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내와 종들 그리고 가축들을 이끌고 고향을 떠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 그랬군요.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조상이네요. 자, 이제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뚜벅뚜벅뚜벅뚜벅뚜벅뚜벅뚜벅뚜벅. 짜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예요. 그런데 친구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래 이름이 아니래요. 뭐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What's your name? I'm Abraham. 내 아내 사라. 엥? 사라라니요? She's Sarah. I'm Abraham. 아이, 참 뭐예요? 그럼 진짜 아브라함은 어딨죠? 아브라함도 나. I'm Abraham. 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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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겠다. 친구들, 도대체 아브라함은 누구고 아브라함은 누구죠? 하나님은 고향을 떠나게 한 것도 모자라서 왜 이름까지 바꾸게 하셨을까요? 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건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같은 사람 맞고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때는 아브람, 하나님이 택하시고 고향을 떠난 후에는 아브라함이 되었지요. 하나님은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이름을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의 아버지, 사라는 모든 나라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도 하고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뜻한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도 하셨는데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 귀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모를까 봐요. 이삭이잖아요. 친구들,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인데요. 100살에 얻은 아들이니만큼 얼마나 귀하고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아들아, 어부봐. 네, 아빠, 어부봐. 그런데 어느 날, 두둥!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런 날벼락! 친구들, 이제 어떡하죠? 아브라함도 완전 고민에 빠졌어요. 아휴, 어떡하지? 내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나는 결심했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모리아산으로 가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올렸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멈춰라,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이 진짜로 이삭을 원하셨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어린 양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걸까요? 그러게요. 제물로 사용할 어린 양까지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나주어 친구들, 만약에 친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민되겠죠. 이삭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마 처음부터 어린 양을 예비해 두셨던 것 같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고 한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은 바로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 후후 바이블 피플, 아브라함을 정리해볼까요?